성인 ADHD를 앓고 있는 유튜버 덕재가 우영우를 따라한다는 악플을 받고 있다 라고 전하며 심경을 고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난 28일 덕자 전성시대 유튜브 채널에는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었죠. 이날 덕자는 요새 유튜브에서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. 원래 유튜브 영상만 올렸을 때는 딱히 욕을 안 먹었다. 원래 제 채널을 보는 분들만 본다. 근데 쇼츠는 자동 알고리즘으로 뜨지 않냐. 나를 모르는 분들도 보시게 되니까 댓글이 난리가 났다 라고 말했습니다. 덕자는 요새 변호사 우영우? 나는 안 봤다. 그 드라마를 원래 안 보는데 그걸 따라한다고 말이 많다. 내가 뭐 우영우병에 걸렸다더라 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댓글에 욕이 많다. 새로운 알고리즘 때문에 떠서 그런지 욕을 진짜 많이 먹는다. 제 발음에 대해서는 해명을 몇 번 했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해명을 해야 하나. 제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었다. 사람들도 만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. 내가 무슨 컨셉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. 라고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. 또한 덕자는 발음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혀도 짧고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안 좋은 건 맞다. 이 안쪽에 최소한의 유지장치가 있다. 치아를 교정하면서 발치를 했기 때문에 발음이 새는 것 같다.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. 그러면서 나는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다. 제가 딱히 누구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다.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. 남들이 봤을 때 특이한 느낌의 제가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. 라고 털어놔 눈길을 모았는데요. 이에 네티즌들은 덕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이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. 덕자야 울지마. 덕자가 유명해지고 있다는 증거야.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